누나?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안 좋아 보여서요. 제어하려고 애쓰는 중이야. 짐이 되고 싶진 않아. 짐 같은 거 아니에요. 고마운 얘기네. 그치만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니까. 곧 끝나겠죠. 모든 상황이. 그러길 바랄 뿐이야. 그게 어? 결국 그건 그런 솔직히 저기 몰랐어. 그리고 그랬지. 그럴 거야.
무리야. 그럴지도. 그런 거면 글쎄. 솔직히 이거면 뭐랄까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 저기 그랬지. 솔직히 그거야 응? 그건 대체 괜찮아. 그런데 어? 그게 그거야 허. 뭐랄까 도인아 그럴까? 어? 어?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건 그럼 응? 아.
솔직히 그게 결국 그렇지. 그러면 그건 어쩌면 어? 응? 그랬지. 나도 그러니까 얘기 빙빙 돌기만 한 거야. 이러면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어. 다급하게 구는 건 혜성이 쪽이니까. 형, 내 얘기 좀 들어봐. 혜성이 그만 끌고라도 나오자. 걔 상태 아무래도 불안해. S승연 말에도 점점 더 휘둘리고 있잖아.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지. 어떻게든 해보자. 이대로는 위험에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좋아, 가보자. 누나, 아무래도 혜성이... 없어? 언제? 우리 얘기하는 사이였나 봐. 안에 가볼게. 넌 전화 좀 해봐. 잠깐만! 혼자 가지 마! 복도 쪽으로 간 건가? 진작 안 터져! 미친 소리 짓거리지 마! 둘이 뭐해? 누나! 어디 갔었던 거예요? 미안해. 깜짝 놀랐다고요! 과오비 왔어. 이번엔 정말 세게 와서. 그래도 갑자기 사라지시면... 말할 새도 없었어. 무사했으면 됐지! 놓치고 있던 넌 뭐했냐? 잠깐, 혜성이는? 아... 그게... 문제가 있었어. 문제? 어떤? 서혜성, 저게 없어. 전화는 해봤어?
화딱지 나서 갔는데 그럴 정신이 어딨냐. 신호는 가. 안 받을 뿐이지. 같이 가봐요. 데려올 생각이었어요. 끌고라도 나와야겠어요. 간 사람들이 못 봤다면 어디 있는 거지? 복도 쪽에 없을 수가 없어. 갈 수 있는데 정해져 있다고. 분장실 가면서 복도 확인하고 없으면 스텝 복도, 화장실까지 보면 돼. 뭐, 좋아. 찝찝해서 나왔지만 다시 봐야겠어. 이나씨! 그래, 강제로라도 데려오는 거야. 바로 가죠. 출연자에 문제 생기면 저도 곤란하긴 해요. 좋아, 이동하죠. 여긴 확실히 없어. 분장실 다시 가볼게. 어딜 간 건지. 저도 같이 가요. 난 스텝 복도를 볼게. 저랑 가요. 도윤이, 넌? 화장실을 볼게. 혼자? 규혁아, 그럼 넌 도윤이랑. 아니야, 형은 누나랑 다녀. 알겠어. 조심해. 혜성아, 있어? 혜성아! 정신 차려! 숨을 안 쉬어. 어떻게 된 거야? 뭐예요? 설마... 맥박 뛰어? 빨리 말해봐! 뭔가 잡히냐고! 죽었다고? 야, 지금 페이터에 글이. 정말인 거야? 최하위는 죽는다.
도윤아. 누나, 혹시 힘들어지면 얘기해줘요. 이런 거에 대꾸할 때가 아니야. 미친놈 같으니. 보아치에 뭔가 더 있어? 서혜성,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너 괜찮겠어? 괜찮아. 혜성이 상태 같이 볼게. 알겠어. 발 조심해. 나도 같이 와. 괜찮겠어요? 우리가... PD님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 혜성이는 분명히 누군가한테 당한 거야. 나도 봐야겠어. 세일이랑 인하는 저쪽에서 기다려. 어, 네, 알겠어요. 언니도 안 좋다 싶으면 바로 와야 돼? 이쪽에서부터 보자. 무릎 정도 높이에요. 앉은 자세였다면 여기가 머리 위치일 거야. 앉은 키 보면 누나 말대로 같아요. 앉은 자세였다가 쓰러진 것 같아. 칸 안에도 뭔가 흔적이 남았어.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다른 상처는 없는 것 같아요. 옷차림도 가지런해. 싸우거나 저항하는 적이 없어. 도윤아, 괜찮아? 힘들면 억지로 안 봐도.
큰 상처지만 깊지는 않아. 저것만으로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상처, 작대기 같은 걸로 맞은 건가? 다른 쪽에도 상처가 있어. 뭐에 이렇게 된 걸까요? 화장실에 이 정도 상처를 낼 만한 게 있어? 그런 건 없어 보여요. 워치는 깨끗해. 깨지거나 풀어서 가져가지도 않았어. 전원도 켜져 있어요. 어때? 뭔가 있어? 페이터 한 걸 빼면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대로네. 워치엔 별 관심이 없었나 봐. 바닥에 핏자국. 그쪽도 확인해보자. 꽤 길게 나 있어. 화장실 중앙부터 청소함 칸까지 쭉 이어졌어. 대걸레자로 부러졌어요. 끔찍하네. 동감이에요. 다른 칸엔 별게 없어. 확실히. 안에 뭔가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핏자국, 이 앞에서 시작돼요. 혜성이가 습격을 당한 곳일 거야. 가서 조금 더 살펴보죠. 청소용 대걸레 자루였던 것 같아. 청소함 칸에 있던 거겠죠. 반동강이 났어. 여긴 뭘까요? 손으로 짚은 자국은 아니야. 혜성이가 선 키보다는 조금 낮아. 세게 부딪힌 흔적일 수도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핏자국의 시작 지점이야. 저쪽은 끌린 자국인데 여긴 웅덩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눈에 띄는 데는 다 봤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어떻게 봐도 이건 사고가 아니야. 어때요?
대체 무슨 일인 거래요? 진짜 누구한테 당한 거야? 여기서 당한 건 맞죠? 무기 될 만한 게 있었어? 어떻게 시작된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화장실 가운데 핏자국이 흔적의 시발점이었어. 피의 양도 그렇고 첫 공격을 받은 지점이 분명해. 혜성이 머리에서 두 개의 상처를 찾았어. 뒤통수에 길게 찢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깊진 않았어. 일단 거기가 처음 당한 흔적 같아. 몇 번이나 공격했던 거예요? 아마도 상처를 봐선 긴 작대기 따위에 맞은 것 같았어. 머리 상처하고 맞는 물건을 찾았어. 바닥에 나뒹굴던 대걸레 자루. 저 반동강 난 거? 때리면서 부러진 것 같아. 다시 정리할게. 혜성이는 화장실 중앙에서 처음 습격당한 것 같아. 피의 양도 그렇고 핏자국에 이어진 모양을 봐도 그래. 처음 당한 곳은 뒤통수일 거야. 깊은 상처는 아니었어. 길게 찢어진 모양이었고. 작대기 같은 걸로 맞은 것 같아. 부러진 대걸레 자루도 찾았고. 여기까지가 처음 일어난 상황 같아. 뒤통수면 아예 등을 돌리고 있었단 거네? 방심하고 맞을 만한 놈은 아니었을 텐데. 그럼 치명상은 뭐였는데? 출혈이 심했던 건지도. 그쪽도 확인해봤어. 치명상은 뭐였고 어떻게 입은 건지. 아까 조사한 걸로는 세면대 옆 기둥. 머리보다 조금 낮은데 크게 퍼진 핏자국이 있어. 아무리 봐도 그건 피가 튄 자국은 아니야. 여기 부딪히기라도 했단 거야? 아마도. 혜성이 옆머리엔 넓은 상처가 있었어. 몸이 기울어진 채로 아까 기둥에 세게 부딪힌 것 같아. 그게 심각했던 거군요. 혹시 미끄러져서 부딪힌 건? 치명상을 입을 만큼 세게 부딪힌 걸 설명할 순 없어. 게다가 처음 상처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맞은 거고. 정리하면 치명상은 옆머리에 있었어. 세면대 옆 기둥. 거기가 문제였어. 중심을 잃고 세게 부딪힌 것 같아. 다른 흔적은 없어. 그 한 번이 결정적이었어. 뒤통수를 맞으면서 부딪힌 걸까? 직접 못 본 이상은 추측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둥에서 치명상을 입었으면 바닥에 누워있어야 맞잖아. 옮겨진 거겠죠. 청소함 칸으로. 맞아. 스스로 움직인 것 같진 않아. 우리가 발견했던 건
끓린 핏자국이었어. 화장실 중앙에서 청소함 칸까지 이어진. 혜성이를 거기까지 끌고 들어간 것 같아. 그거 말곤 다른 흔적이 안 보여요. 맥없이 끌려간 건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 혜성이가 있던 청소함 칸 벽에 핏자국이 있었어. 옮긴 다음에 벽에 기대어 놓았던 것 같아. 발견했을 땐 누운 자세였잖아. 중심을 잃으면서 쓰러졌나 봐. 아마도. 다시 말해, 범인은 혜성이를 끌어다 청소함 칸에 두고 갔어. 혜성이는 벽에 기대어져 있다가 쓰러졌고. 숨기려고 그랬을까? 한동안 눈에 안 띄게. 그런 생각이라기엔 어설픈 것 같아. 청소함 칸 문을 닫아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 그냥 당황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진짜 맥없이 당해버렸다고? 성격상 그랬을 리가 없는데.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 우리가 봤을 때는 머리를 제외하곤 아주 멀쩡했어. 옷차림도 가지런했고 흐트러진 데 하나 없었어. 처음에 맞은 데도 뒤통수라고 했으니까 아예 마음을 놓은 상태였던 건가? 워치에도 손대는 적은 없었어. 아니, 오히려 깨끗한 느낌이었어. 혹시 해서 봤지만 따로 손을 댄 건 없어 보였어. 지문 같은 게 찍혀서 닦은 걸지도 몰라. 깨끗한 워치는 몸싸움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해. 혜성이는 머리에 두 번의 충격을 받았어. 다른 상처는 전혀 없었고. 상대를 아예 못 봤을 수도 있어. 부러진 대걸레자로 말이야. 날아간 자리를 보면 안에서 문 쪽으로 친 거야. 공격을 전혀 눈치 못 챘을지도 몰라. 어떻게 봐도 찜찜한 결론이긴 해요. 언제 한 거지? 그것보다도 대체 누가 한 짓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야. 절대 흩어져선 안 된다는 거. 저, 할 말이 있는데. 혜성이는 누군가한테 습격을 당했어. 방심하다 당한 게 거의 확실하고. 적어도 언제 그랬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우리 혜성이가 분장실에 가고 각자 뭘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 도윤이 말, 난 찬성이야. 우리 중에 있다는 거요? 누나, 괜찮겠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그치만 막연한 상태라도 불안한 거야. 뜯어보면 절대 우리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지도 몰라. 그 편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도 언니랑 한도윤 말에 찬성이야. 머리 터지겠다고! 좀 따져나 보자. 적어도 서로한테 의심 같은 거 갖기 싫으니까. 도윤이 오고 혜성이를 만나러 갔어요. 중간에 진동이 있었고 분장실에서 설득하다 실패하고 돌아왔죠. 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온 다음에 서혜성이 페이터에 글 올렸잖아. 그 직전으로 보면 되겠지. 난 걔 글 올린 거 보고 중앙복도로 갔어. 규 오고 몇 분인가 지난 때였을 거고. 혼자 가니까 쫄리긴 하더라고. 일단 분장실 앞까지 갔어. 좀 이따 진동이 지나갔고 분장실 안에는 서혜성이 없었지. 전 이나 씨가 말한 진동 다음에 분장실로 갔어요. 5분이 채 안 걸렸을 거예요. 거의 뛰어서 갔으니까. 난 진동이 났을 때 규혁이랑 도윤이하고 같이 있었어. 상황이 꼬여서인지 갑자기 과호흡이 왔어. 도윤이랑 얘기하다가 누나가 없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미안. 가라앉히려다가.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누나가 없는 걸 보고 전화를 했었죠. 연결 안 되던 중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고요. 이나, 세일이, 영희 누나 전부. 그럼 정확한 시간은? 내가 전화 건 시간을 보면 될 거야. 괜찮아? 그럴 리가 있겠어? 서로 까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건 아니야. 아까만 해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런 거지? 언제 그런 거지? 모르겠어. 당장은 아무 생각도 안 나. 화장실에 저렇게 처박아 놓은 건 또 왜냐고. 어디 사이코패스라도 하나 숨어든 건가? S승현인가 진짜? 설마 그럴 리가. 설마는 지금 이 상황이 설마지. 설마 이런 일 터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 믿을 수가 없어.
혹시나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고 보니...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알잖아요. 그래. 그때... 네. 그러고 보니... 그건... 그치만... 아시잖아요. 맞아. 그게... 그랬었는데... 결국... 근데... 아니야. 그래도 난... 그건... 혹시... 알겠어. 들어봐. 그래서... 그래. 그게... 내 생각엔 혹시 그건...
때. 그래서 그게 어떻게? 혹시 그랬지? 맞아. 그리고 그게 그래. 몰랐어. 저기 어쩌면 아니야. 대체 혹시 글쎄. 그래. 그럼 그치만 맞아. 도윤아. 나도. 그래. 아무래도. 그래도 그래야겠지.
그게 아니야. 그건 잠깐만. 아니야. 그래. 맞아. 맞아. 괜찮아. 그래. 왜 그래? 그게 아니, 잠깐. 으이, 진짜. 응? 그게 그래서 아니야.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게 그래서 어? 그게 아니면 그런 거야? 그랬지. 뭐? 보래도? 아니거든. 야. 그랬지. 그래. 그럼
알잖아. 그거는 그럼 그래. 한도윤, 설마 알잖아. 그럼 하여튼 그랬어. 그게요. 그러면 네. 그치만 그런 편이죠. 그러면 아니요. 그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랬었지. 그래요. 전혀요. 그럼 그렇죠. 응?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어? 맞아요. 그랬지. 아마도 그럴 거야.
그럼 애매한데? 그래. 어쨌든 그랬었지. 솔직히 그랬지. 맞아. 결국